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영지 씨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지입니다. 수요일 밤이에요. 반갑습니다. 예, 요한 씨 귀엽게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김요한입니다. 수요일 밤이에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날 따라하는 거예요? 네. 아니 아무래도 앞에서 예, 또 호흡이 있으니까. 예, 조지연님이 머리 자르니 고등학생 같아요. 조성현님 요한이네 청청 이쁘다. 이현정님 요한이의 시간은 거꾸로 가나 봐요. 어, 고등학생 아니었어요? 어,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고등학생인 줄. 그리고 최우영님이 영지양 이번 주 연극 은발룸에서 아~ 공연 잘해요. 오. 이분께 선물 아유.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네. 하고 있죠. 그 네, 지방으로 이번에 네, 공연을 갑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작품이 좋아가지고 네, 예, 계속해서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모아님도 예, 마지막 방송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죠. 네, 됐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재밌었던 거 뭐였어요? 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팬분들을 못 보다가 에이. 얼마 전에 대면 팬 사인회를 네. 30분만 이렇게 오. 모셔서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무대도 보여드렸는데 예. 그때 뭔가 떨리더라고요. 네, 30분 뿐이셨지만 그래도 그렇죠. 뭔가 떨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예전에는 당연한 거였는데 네. 지금은 이번 활동 기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소중한 순간이었죠. 가장 소중한 네. 순간이었죠. 어, 생방송 음악방송 MC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좀 적응 좀 됐어요? 아니면 아직도 힘들어요? 사실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괜찮았는데 네. 이게 아직 제가 좀 약간 미숙하다고 느낀 게 네. 대사를 이렇게 절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어? 해요. 저 혼자. 어, 그러니까 혼자.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넘어가야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 생방송인데 네네. 그냥 오늘은 예, 또 저희가 또 다 커버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예,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오늘 문자 주제는 나의 첫사랑입니다. 아.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첫사랑의 아이콘 요한 씨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 문자를 받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요, 그럼요. 나의 첫사랑.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빠 친구를 좋아했다. 뭐 예를 들면 뭐 또 특히 이제 여학생들 선생님 좋아했다. 맞아 맞아. 그 교생 선생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좋아하셨었어요. 네, 네. 오셨어요. 선생님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어 약간 이제 드라마 같은 내용으로는 나의 첫사랑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헤어지고 한 10년 뒤에 이웃으로 만나는 거야. 엘리베이터 딱 열렸는데 와, 어떻게? 딱 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백화점에서 딱 만나고 뭐 동네 이웃으로 만나고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첫사랑 원래 안 이루어진다는 건데 사실은 네. 이루어져서 지금 뭐 결혼해서 같이 산다든지 그런 건 안 받아요. 아, 안 네. 받아요? 그런 해피엔딩 안 받아. 어, 그럼 네. 주제 다르지 않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해피엔딩은 안 받고 아, 안 이루어진 것만 받아요. 오로지 첫사랑. 네, 첫사랑. 네. 약간 그렇지. 첫사랑을 이분을 좋아했는데 안 된 거. 안 돼서 이 친구분한테 막 하소연했는데 이 친구랑 잘 된 거. 그래, 뭐 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지. 왜 웃어요? 누나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